전반 막판에 좀 무너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기대가 이 골대를 두 번 맞추면서 이 경덕배의 슈팅이 두 번 맞은 게 굉장히 좀 아쉽죠. 그러니까 지금 후반전에 좀 만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 거의 뭐 들어갔다 나왔어요. 안성기의 슈팅. 전반전 아,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2-0. 안성기 그리고 이상범의 연속 득점으로 성균관대가 2-0으로 리드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경기대가 내용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은 성균관대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득점을 할 때 못하다 보니까 성균관대가 좀 전반 막판에 좋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또 하나는 또 안성인 선수가 이제 포문을 열다 보니까 네. 좀 더 이제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경기를 좀 풀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거의 네. 쉬는 시간이 없이 아마 후반전으로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바로 후반전으로 들어가네요. 네. 10분의 대결입니다만 쉬는 시간은 따로 거의 배치를 안 해놓고 바로 후반전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진영을 바꿨어요. 검정색이 성균관대, 하늘색이 경기대입니다. 스코어는 2-0으로 성균관대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대가 좀 더 후반전에는 적극적인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고 자, 왼쪽에 오 급작스럽게 가운데로 슈팅을 해봤는데 선택이 좋았어요. 살려 나왔죠. 그러나 중간에 차단이 됐습니다. 아하, 오른쪽 측면. 아! 야, 각도가 엄청 강지철이죠. 예,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아, 슈팅 너무 좋은데요. 경기대 강지철의 득점 2-1입니다. 네. 자, 2-1.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빠른 타이밍에 득점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경기대는 좋은 분위기를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턴 좋았고요. 지난주 생일 정민환. 오, 오. 네. 안 나갔어요? 오! 자, 역시 안성기가 원터치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옆쪽으로 빗나갑니다. 자, 지금 공이 아프리카 TV 스포츠 팀장 쪽으로 공이 갔습니다. 바로 연결해 줬고요. 깔아차주는 패스. 먼 거리. 이상범의 슈팅. 수비와 자, 역시 가나요? 강지철. 수비 가담. 아, 네. 네. 이게 아마 오히려 그 결승전이나 3, 4위전 때 선수들 몸이 좀 더 풀릴 거예요. 강지철! 오. 오! 지난주에 있었던 대회에서도 첫 번째 경기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가니까 오히려 선수들이 몸이 더 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자, 이 경기가 마무리가 되면 저희는 잠시 이 추가 공연을 보고요. 그 다음에 3, 4위전 경기 그리고 우승팀을 정하는 1, 2위전까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어리더 공연이 있네요. 예, 예. 네. 아주대에서 준비를 한 치어리더 공연, 그 응원단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오, 네, 굉장히 멋있는 어떤 응원단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그 자선풀사람은 이제 아프리카 BJ분들이 오셔서 많이 하셨었죠. 네, 하셨는데 예. 오늘은 또 특별히. 네. 이전에서는 이제 갑자기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왜 멋진 공연이든 자선풀사 대회는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이전에 제 대학 다닐 때 예, 예. 저는 그 응원단을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왜 안 하셨죠? 춤을 못 추니까. 아, 네. 네. 그런데 끼가 없으니까. 아하.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멋있죠. 오! 아, 지금 서민규 선수 좀 아쉽습니다. 네. 서민규 선수가 주장이잖아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도 인터뷰도 같이 했었던 선수죠. 네. 그 서민규 선수가 주장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부담을 안 갖고 다른 선수 편안하게 하면 돼요. 네, 다른 선수들에게 또 기회를 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가란 얘기죠. 그건 아 예. 네, 네, 네. 자, 경기 데브라이너. 네. 경기를 빨리 좀 많이 해야 돼요. 아하, 옆쪽으로 빗나갑니다.
가볍게 연결받았습니다. 김현일 씨, 강지철. 뺏겼어요? 파울이에요 이거는. 네. 한 골 차기 때문에 이거 언제든지 경기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다음 경기는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를 했던 팀 감스트와 이 경기에서 패배한 팀 간의 대결이겠습니다. 슈팅 힘이 실리지 않았어요. 어허, 아하. 열렸어. 아, 네. 자, 유한태 선수가 저 선수가 이제 주장이거든요. 오! 역시 경기 데브라이너. 야, 이러면 1위 동점이에요. 대단한데요? 야, 각도가 없는 곳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을 후반전에 많이 보여줬었는데 경기대가 이제 슈팅에 대한 자신감을 갖다 보니까 이 후반에만 두 골을 많이 했습니다. 네. 스코어가 1-2입니다. 역시 에이스 병덕배. 역습이에요? 자, 여기서 빨리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 몹싸움 했는데 일단 수비까지 맞춰줬고요. 뒤에 잘 쳤고요. 오, 골키퍼. 오. 조심해야죠. 자선 풋살 대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상 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와! 이거 역전시킵니다. 병덕배 굴절 슈팅이 들어갑니다. 네. 역전하는 경기됩니다. 자, 이 골대 두 번 맞춘 거에 대한 약간 좀 아쉬움을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오! 서민규. 이거 잘 밀어주는 패스였는데 약간 길었습니다. 야, 경기대의 이 슈팅이 굴절되면서 세 번째 득점으로 연결됐는데 네. 선수관대가 좀 후반전에 무기력한데요.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에요. 네. 체력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아, 밀고 나가는 힘이 있었는데 이상범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이 거리를 신경을 써야죠. 오석현 선수, 응봉동 은돈벨레. 다시 한번 원터치 슈팅. 논스톱으로 때려보겠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어허. 아, 경기대가 약간은 좀 거친 듯한 느낌이 있지만 굉장히 터프하게 상대를 몰아치다 보니까 성균관대 선수들이 좀 당황했어요. 네. 지금. 네, 그 부분을 좀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코어는 3-2입니다. 남은 시간으로 봤을 때 만약에 경기대 쪽이 3골을 더 넣으면 이거는 경기대가 1, 2위 우승 결정전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거든요. 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역시 성균관대 안성기가 지금 좀 더 득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 강기철! 와! 네! 마지막에 경기대의 집중력이 대단히 좋네요. 강기철 선수도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는 4-2. 이렇게 되면 경기대가 조금 유리하죠. 많이 유리하죠. 네. 시간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볼을 이제 끊어냈고요. 그러면서 가운데 주는 척하면서 슈팅이 좋았습니다. 바깥쪽으로 빠져서 나갑니다. 시간이 1분 조금 더 남았거든요. 오! 야, 요게 또 굴절돼서 이렇게 만약에 들어갔으면 혹시 모르는데. 코너킥 안석이.
어, 또 열렸어요. 어, 이거 열렸거든요. 경기 데브라이너 경덕배 김현일 뒤로 뺍니다. 아, 쉽게 볼 뺏기지 않고요. 이제 여유가 있죠. 강지철 원래 멀티골 기록 넘어집니다. 아, 협력 수비 좋았고요. 왼발. 왼발 오. 야, 이쪽으로 조금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선수들이 후반에 체력이 예. 이제 근데 20분 뛰면서 체력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어요. 이거 호흡이 네. 제대로 안 터진 그러니까.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상대는 과감하게 공격을 하면서 슈팅을 때린 반면에 성균관대는 너무 좀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네. 아, 지금 또 끊어냈죠? 자, 때릴 수 있어요? 때려야죠. 이상범? 아, 타이밍이 계속 좀 늦습니다. 네. 오호, 야, 여기서 이렇게 끝나네요. 자, 이렇게 네. 경기 종료됐습니다. 스코어는 4-2, 경기대가 4골, 강지철과 김현일의 멀티골에 힘입어서 2골을 넣은 성균관대에게 승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대진이 완전히 완전히 됐어요. 맞습니다. 완전히 됐어요. 네. 3, 4위전은 팀 감스트의 팀 성균관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 2위 우승 결정전은 팀 경기대와 팀 김병지 간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대학 선수들은 아직까지 약간 긴장을 하거나 혹은 호흡이 조금 덜 터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뒤에 경기들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자, 저희는 약간 쉬는 동안에 아주대학교 지금 치어리더 공연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요 공연 이후에 3, 4경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주대 실내체육관입니다. 네, 인사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번 더 크게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아주대학교 응원단 센토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자선 풋살대회 열린다고 해서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즐기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좀 당황스러운 게 저 이런 행사 처음이거든요. 앞에 아무도 안 계시고 뒤쪽에만 관객이 계시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려고 좀 재미있는 안무를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잠깐 뒤돌아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앞을 보고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뒤돌아주세요. 한 번 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같이 즐겨보려고 매우 매우 간단한 안무를 준비해왔어요. 한번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로 무릎, 어깨, 크로스, 어깨, 하나, 둘, 셋, 짠! 되게 쉽죠? 한번 빠르게 볼게요. 무릎, 어깨, 크로스, 어깨, 하나, 둘, 셋, 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공연 도중에 마이크를 들고 같이 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풋살 대회 하면 파이팅, 파이팅 하면 풋살 대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풋살 대회!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네, 노래해주세요. 네,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응원을 하면 생각나는 곡 있으신가요? 그대에게 맞췄어요. 누구시죠? 아, 응원단에 대해서 뭘 좀 아시는 분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그대에게 보여드리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멘트를 치는 이유가 저희가 힘들어서 조금 멘트하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병지 팀하고 감스트 팀하고 축구 풋살 대회 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팀 응원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네, 어린 친구들이 대답을 잘 해주시는데 한번 감스 팀 응원하는 사람 3초간 함소 소리 발사! 아, 훌륭합니다. 이번에는
김병지 팀 응원하는 사람 3초간 함소소리 발사! 살짝 아까보다 작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3초간 발사!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곡 보여드리고 내려갈 건데 제가 사랑과 정열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네 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사랑과 정열을! 너무 작아요. 이러면 저희 다음 곡 못하죠. 자, 사랑과 정열을! 사랑과 정열을! 네, 저희 곡 주세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우시죠? 아쉬우시면 저희 응원단 유튜브랑 인스타 페이지 있으니까 한번 아주대 응원단 센토 검색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정식 인사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아주대학교 응원단이죠? 센토의 네. 공연을 봤습니다. 네. 응원단은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항상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대학 축제나 이런 데 꽃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좀 화려하고 또 이전 해설에는 꼭 이걸 해보고 싶었다고 하니까 다음 생에는 꼭 이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안 될까요? 지금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나중에 이제 이존 해설위원회 두 딸이 나중에 또 예.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를 해서 좀 아쉽게 3, 4위 전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팀 감스트 그리고 경기대 성균관대 간의 맞대결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패배를 했었던 성균관대. 팀 성균관대와 팀 감스트 간의 맞대결이 3, 4위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 번은 이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 네. 그렇기 때문에 3, 4위전이긴 하지만 승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또 이 레전드들이 과연 대학팀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또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배치가 언뜻 봐도 최근 골키퍼를 제외하면 김태형, 김영범, 정인환, 조원이 힘을 주고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아마도 전반 이렇게 하고 이제 또 후반은 BJ들에게 뭐 기회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도 또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감리뉴, 감틀리케는 여전히 지금 감독 자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뒤쪽에 가서 사인까지 해주는 게 전형적인 저기 이제 프로 감독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상호 선수 잠깐 와서 인터뷰를 또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네 좋아요. 자, 헤드셋 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자, 이상우님. 네. 예, 그, 이전의 소리연이 중계 중에. 네. 저것이 풋살기의 트롤이다. 이렇게. 아, 저요? 제가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아직 보여주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시간이라가지고. 아하. 원래 축구하는 15분 정도는 몸 푼 다음에. 상대 전력 체크한 다음에 들어갔는데. 풋살은 뭐 1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축구에 강한 스타일이었어가지고. 후반전에는 그래도 조금 몸이 풀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될까요? 네네네. 이제 좀 후반전에 완전 풀타임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아, 네네. 네. 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진짜로. 새로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레전드들이랑 경기를 해보니까 좀 어떤가요? 아, 저 너무 영광. 그 이제 2000년대 막 월드컵 가면서 너무 영광이죠. 예, 예, 예. 저 조원 형님이랑 또 친해져가지고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아요. 좋습니다. 진짜. 네. 네. 조원 형님이랑 좀 이따 티키타카 맞추기로 해가지고 좋습니다. 네. 티키타카 좋습니다. 그 조원희 선수도 최근에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해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도 이상훈님과 네. 또 방송에 한번 초대해 주시나요? 롤 하고. 근데 롤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그 게임이 게임을 어떻게 돈 버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꾸 물어보시면서 한 수도 가르쳐 주시죠. 네, 게임을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네, 네. 예. 뭐 막
그 롤 프로 게이머 선수들 연봉 여쭤보시고 물어보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요즘에 또 방송 좀 잘 되고 있는데 네, 한 마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예, 그냥 아무나 한 마디 하시면 돼요. 네. 네, 아무튼 너무 뜻깊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끝까지 또 열심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 이렇게 항상 밝게 또 인터뷰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축구에 강한 스타일이다. 예. 15분은 좀 몸을 풀어야죠, 그래도. 네. 성균관대 앞쪽에 있어요. 오른발 슈팅 옆쪽으로 비나갑니다. 항상 이미지가 좀 웃는 느낌이라 좋아요. 깔끔합니다. 네. 김태형의 득점 가볍게 앞서나갑니다. 네. 자, 성균관대가 지금 계속 골을 먹고 있거든요. 네. 오! 네. 우와! 바로 슈팅. 유원태 주장이거든요. 1대1입니다. 그래도. 네. 한 골씩을 주고받으면서 1대1이에요. 약간의 몸싸움. 안 뺏겼고요. 정인환. 오! 정면이긴 합니다만 잘 막아냈어요. 오, 지금 앞쪽에서 김태형의 개겐 프레싱 빠져나옵니다. 김진태. 정인환의 수비. 앞쪽엔 조원이가 있어. 아,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요. 네. 조원이. 왼쪽 김태형. 오, 최근에 패스 좋았습니다. 전방에 김영범이 있는데요. 전쟁 같은 축구를 보여주겠다고 김영범. 아하. 오. 아, 김영범 선수 잘하네요. 정말 예. 드리블 좋습니다. 나갔다는 판정인 것 같아요. 네, 공이 나갔습니다. 지금 뒤쪽에서는 이제 감틸리케와 델레 암니가 또 많은 관중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울로 줬죠? 왼발 슛. 조원희 선수 지금 네. 조원희 선수가 저희가 지난번에 다른 자리에서 만나봤는데 굉장히 또 말씀씨가 재밌고 좋더라고요. 네. 아, 이번에 나갔어요. 앞에 길게. 그대로 잡아줬습니다. 정인환의 헤더 수비. 오! 지금 최군 골키퍼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이 골문으로 들어갔으면 거의 들어가는 거와 다름이 없는 그런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롱볼. 정인환. 지금 감틀리케. 감리뉴. 뒤에서 지금 뭔가 지시를 하고 있는데 약간 사인을 보내는 것 같거든요. 김영범. 이게 지금 아마 후반전에는 BJ 위주로 나올 것 같은데 예. 그 전에 이 감스테 팀이 득점을 좀 해줘야 되겠죠. 스코어를 좀 벌려놔야 되거든요. 네. 조원희 선수. 와! 또다시 조원이었죠. 와! 조원희 선수는 오늘 좀 저 그림을 하나 뽑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다른 데 쳐다보면서 지금 노력으로 골을 넣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김영범 선수가 지금 지나가면서 욕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대로 보고 찼으면 그냥 넣었을 것 같은데 골대쪽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네. 조원희 선수도 가만 보면 약간 그 이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네. 네. 가만히 안 봐도 대놓고 약간 그런 네. 좀 끼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하고 싶어해요. 네. 이 센스가 달라요. 김태형의 득점. 센스가 다릅니다. 멀티골입니다.
앞에 주는 쪽 하면서 옆으로 패스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속였던 김영범 선수의 패스였습니다. 조원희, 정인환 찍어 올려줬죠? 아, 좀 짧아요. 예. 오, 뒤에 정인, 오, 굉장히 강력한 수비를. 김영범, 형컴 수비가 걷어냅니다. 네. 만만하게 수비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올렸고요. 오, 감감도 지금 뒤에서 갑자기 박수쳤거든요. 아, 아 나갔어요. 나갔어요. 좀 아쉽죠. 앞에 잘 줬고요. 오! 공을 깔고 앉으면서 수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와 태클. 오 이거 좋은 태클이었어요. 오오 감채티노. 오, 공 빠르게 줍니다. 거의 그 이제 토트넘의 볼보이처럼 공을 굉장히 빠르게 전달을 했어요. 아, 아 골대를 맞추는 김영범 슈팅. 어 정인한 헤딩. 오 정인환 수비 너무 좋아요. 네. 김영범 또 열렸나요? 조원희 전도예요 또. 조원희 선수 저기 약간 뭐 러브 사인인가요? 김영범이 골 넣었습니다. 좀 뭐가 이게 공약이 걸린 것 같은데 공약이 걸렸나요? 저게 그게 아니면 저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나요? 오 감리뉴. 네. 뒤에는 맨만기 코치. 다시. 이건 미션인 것 같아요. 별로 웃깁니다. 계속 계속 하고 싶으시면 본인 골대 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웃기긴 합니다. 근데. 개그는 반복이거든요. 네. 네, 저걸 지금 몇 번째라니까. 근데 계속 안 들어가요. 네. 노력 중독이라고. 네. 최근 김영범 또 하나요? 또 그러면서 골 먹어요 지금. 어 최근 아, 아~ 네. 지금 조원희 선수 때문에 먹었어요. 네. 자 권순독 선수가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조원희 선수가 이거 1비 데뷔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반 BJ. 예, BJ 데뷔를 좀 노룩 슛으로 약간 컨셉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노룩을 하면 어차피 제대로 차면 못 넣을 것 같으니까. 오! 아, 명분을 만드는 건가요? 네, 노룩을 하면서 그냥 네. 못 넣은 척. 네. 닉네임은 BJ 노룩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범. 아. 정인환 오! 최근 막았어요. 오, 조원희. 오. 조원희의 수비가담. 자 전반전은 이렇게 끝날 것 같고 후반전에 더더욱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BJ들이 지금 대거 팀이 네. 될 것 같거든요. 감리뉴랑 영민도 준비 중이고 최근 롱스로인 김영범 자 핸드볼이죠. 예 손에 맞았어요. 잘렸죠? 권순덕 오 조원희 BJ 조노룩 오 앞에 있는 김태형 선수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어. 오. 조은희 선수는 지금 조르세유를 내 지금 실패하고서 조노룩 오.
지금 또 노력 하나요? 또, 또, 또. 아. 저 그리고 지금 성균관대를 바로 찼어요. 저분 왜 저러세요, 오늘. 오늘, 네, 오늘 날 잡고 오셨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조은희 선수가 좀 웃기려고 네, 오늘 약간 나름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좀 준비가 네.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오! 오! 김태형의 트트릭 대단합니다. 어 지금 감리뉴 나이스 나이스 소리 지르는 게 감리뉴인 것 같은데요. 네. 감 감독. 자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4대2입니다. 스코어 4대2. 김태형의 트트릭에 힘입어서 4대2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후반전에는 성균관대 선수들도 약간 교체가 있을 것이고 팀 감스 중에서는 이제 BJ 선수들이 대거 투입이 될 거로 보이거든요. 네. 환경도 있을 것이고 감리뉴도 있고 영민도 나오고 있고 쪼꼬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저희 그 함께 인터뷰를 했던 이상호 선수. 이상호 선수도. 네, 이상호 BJ. 네. 이제 또 풋살계 트롤로 굉장히 좀 자리매김을 했었던 근데 이제 몸이 좀 풀렸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성균관대 선수들도 안 뛴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예, 특히나 주포 안성기 선수가 이제 후반전에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라인업에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원희 선수는 또 좀 봉준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종합 BJ로 돈 버는 방법을 좀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예.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이 궁금한 있습니다. 게 많은 분이에요. 네. 예, 호기심이 많은 존우룩이 되겠습니다. 네, 아 감스 출장이고요. 자 이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감리뉴가 들어왔거든요. 어? 감리뉴 전방에서 개긴 예. 프레싱 감긴 프레싱 오 빠져나왔어요. 이상호와 더블 프레싱 오 감스지 오 이상호 이상호 태클을 감스한테 했어요. 저러면 안됩니다. 아, 또 태클 또 감 태클 이상호 태클 아! 오 최고 영민 아까 좋았거든요. 오 감스트 오 이상호 이상호랑 감스트가 지금 최전방에서 환상의 투톱 오 겨드랑이 맞았어요. 아 감스트 수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드랑이 지금 수비 똑바로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안성기 감스트 저 정도 활동량이면 조금 있으면 지칠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감겐 프레싱 이상호는 벌써 지쳐서 뒤에 가 오 이상호 태클 오 이상호 이상 이상호 선수 냈어요 지금. 아하 여기 사실상 지금 제대로 된 플레이는 영민과 쪼꼬에게 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최후방에 이상호 최전방에는 감스트 영민 옆에 있는데 안 주죠. 믿을 수가 없다 이건가요? 어 아. 오. 어 쪼꼬의 태클이었습니다. 오 감스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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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거리. 감구리 슈팅이었습니다. 꽤 먼 곳에서 직접 슈팅을 한번 내려봤어요. 감을 다 붙이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신보석의 보거리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 안 나갔어요. 다시 맞았어요. 오. 아. 오, 이상호. 이성우 지금 이제 또 풋살은 킥인인데 스로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감스트 압박? 감스트 볼을 한 번을 못 뺐네요. 야, 근데 어쨌든 체력은 되게 좋아졌어요. 네.
어, 이상 그러네요. 저 체력 하나 정말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많이 뛰고 있고요. 건강이 확실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지금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두 팔을 지금 허리춤에 걸치고 있는 게 좀 많이 지친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도 이 전반전에 레전드 선수들이 넣은 골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이거든요. 네. 이상호 많이 지친 것 같고요. 후반전은 시간이 안 나오네요. 어, 지금 김형범 선수가 이상호 선수에게 공격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네. 앞쪽으로 많이 뛰어가고 있어. 오 이상호 이상호. 네. 많이 힘들어 보여요. 쪼꼬킥인. 오 감스. 오 다리를 쭉 찢어봤었던 이상호입니다. 오 지금 오 안 오므려져요? 오 오므려졌습니다. 감스트 김민지. 오 김민지 양발 드리블. 어 그래 체력 많이 좋아졌네요. 전방에서 많이 뛰면서 어 이번에 노루 패스. 오 최근 좋은 세이브입니다. 어쩌고 막혔어요. 하지만 뒤쪽에 감스트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오 이상호. 오 이상호 1패스. 아 수비. 아 수비는 굉장히 철저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팀 감스트가 그러니까 4개의 득점을 꼭 지키겠다. 네 수비에 대한 적극성은 굉장히 좋아요. 어, 근데 감스트 감태클. 어 감태클. 아 역시 안성기가 주포로 발동을 합니다. 아 감태클이 막혔어요. 아 그러니까 감태클이 제대로 성공되지 못했습니다. 감태클이 제대로 성공되면 감태클이 아니죠. 그렇죠. 네 지나가야죠. 오 자 일단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을 때려봤던 감스입니다. 감비사카. 아 네. 어, 감스 요즘 전방에서 많이 뛰어주고 있거든요. 어, 프레싱만 놓고 보면은 거의 감지성. 아 지쳤습니다. 스텝 오버. 아 약간 미끄러졌어요. 어쩌고 감스 영민에게 패스를 했는데 좀 아쉽게 연결이 안 됐습니다. 퍼 올렸습니다. 오 최군 막았어요. 한 골 차거든요. 영민. 오 이상호 지금 오,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영민이랑 지금 영민의 길을 이상호가 막았습니다. 감스트 감겜 프레싱. 오 이상호 감스트. 아. 안성기 저 왼쪽 패스 유원태 최근 세이브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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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상호, 이상호 스텝 오버 이상호 이상호, 이상호. 아, 공을 못 이상호. 따라가요. 네, 본인이 침포를 못 따라가요. 예. 오 최근 막았어요. 감스 중원에서 오, 오 이거 정말 잘 줬거든요. 환경 델레암니. 아 델레암니 안성기 최근의 세이브. 조금 안면 방어.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그냥 경기가 좀 엉망이네요.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중거리 슛! 이게 들어가요. 네. 응봉동 은돈벨레. 오석현의 득점. 이러면 4대4 동점이에요. 동점이 돼버렸습니다. 네. 아, 다시 레전드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경기를 끝내겠다. 네. 네. 지금 쪼꼬가 나오고 김영범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좌태영. 아! 야, 이거 뭔가요? 들어가자마자 들어왔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네. 득점을 하면서 바로 대단하네요. 예. 안성기! 다시 동점. 요. 안성기까지 또 득점포를 가동을 합니다. 스코어가 5대 5예요. 왼쪽 감스트. 오, 감스트. 오. 그래서 왼발 슈팅을 날려봤습니다. 오, 골대. 최근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형, 킥인. 감스트 받으러 오죠? 받으러 왔습니다. 감스트 바로 리턴. 찍어 올려주면서 김영범 나갑니다. 어, 갑자기 볼의 속도 빨라졌어요. 안성기. 와! 각도가 없는 데서 안성기 나온 어떤 센스 있는 슈팅이었어요. 안성기 헤드트릭이에요. 야, 이거 역전입니다. 네. 어, 최근이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감스 킥인. 오, 오! 정확해요. 와, 야, 이번 킥 정확했어요. 감스 킥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네. 감느진유. 오, 감스트 지나갔어요. 아, 근데 오! 골대 환경 델레암니 감스트. 아, 지금 제가 봤을 때 호우를 하려다가 이게 아니지. 깜짝 놀라서 호우를 지금 멈춘 감스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저녁에 해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약간 놀랐어요. 네, 지금. 네. 하려다가 안 했어요. 하려다가 멈췄어요. 네, 하려다가. 지금 한 70% 나왔거든요. 네. 네. 제가는 이거 이것도 나름의 어떤 그 계산된 그 퍼포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꿈쩍하다가 약간 지금 감스 약간 놀랐습니다. 네. 네. 자, 이러면 동점이거든요. 점수가 6대 6입니다. 채팅창에서 이따 보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이건 득점으로 만회해야 됩니다. 골을 더 넣어서 최소 메시 세리머니 해야 되지 않나. 네. 아, 지금 아, 이거 바로 승부차기로 가는군요. 네, 동점이기 때문에. 예, 바로 승부차기 가겠습니다. 네. 지금 조은희 선수가 화장실 갔다 들어오면서 지금 왜 승부차기를 갔냐. 사실 이 승부차기 간 이유는 본인이 너무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본인이 노력 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두 개만 했어도. 이거 웬만하면 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우, 이거 큰일 나요. 어우. 막을 수가 없죠. 네, 조금 피하는 게 나아요. 자, 최근 붉은색 테이프를 비피에 두 군데 바르고 있습니다. 최근 최근 움찔움찔 안성기. 오! 오! 최근 막았어요. 와, 아, 끝난 거야. 아, 하나로 그냥 끝을 내게 됐군요. 서든데스. 제가 근데 저렇게 모아가지고. 네. 예. 아, 감스 좋아합니다. 월드컵 우승이에요. 예. 네. 자, 이렇게 되면 3위가 팀 감스트, 4위가 오늘 아쉽지만 그래도 멋진 경기를 보여줬던 성균관대가 됐습니다.
하나로 그냥 끝내는 거였네요. 네. 예, 승부 결정짓는. 네, 최흐라고. 최흐. 네. 최혜야. 네. 자, 팀 감스트 3위 그리고 4위는 성균관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승팀을 결정짓는 1, 2위 간의 대결은 경기대 그리고 팀 김병지거든요. 네. 분명히 확실히 레전드들의 이 어떤 플레이가 있는 전반이나 후반 어쨌든 나오는 그 시간대는 득점이 확실히 레전드 쪽이 좀 많이 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감스트를 불러서요. 이 셀러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해명을 지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많은 그 채팅창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네, 네. 지금 민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예. 네. 왜냐면 거기서 지금 자기도 약간 놀란 것 같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다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지금 좀 날 감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 결승전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가 굉장히 경기를 좀 터프하게 하는 팀이거든요. 맞아요. 또 근데 김병기 쪽에는 이 백지훈, 노병준, 최철순 그리고 하석주, 김병지 뭐 여기 드림팀인가요? 여기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최철순 선수 와 네 이거 우승 멤버 네. 전부 우승 멤버 아니겠습니까? 대단합니다. 네. 이번 시즌 우승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었는데 그렇죠. 울산의 도전도 굉장히 거셌대요. 네. 마지막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또 풋살이든 축구든 이런 레전드들을 상대로 경기를 같이 본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잖아요. 네, 경기대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어떤 이 추억을 쌓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날감두 네. 포스트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뛰고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자, 지금 왔습니다. 네. 자, 경기는 시작이 됐고요. 네, 저희가 자, 감스를 네, 모셔봤습니다. 네, 감스 방을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네, 아까 셀러브레이션 세리머니 해명하시죠.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점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점프해서 이렇게 점프한 다음에 쫙 살랐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리면서 갑자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멈췄다. 예. 네, 딱 손을 들고 네. 네. 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네, 처음부터 다른 의도였었죠. 그러니까 아직 몸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빨리 빼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진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 좀 뛰어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저는 확실히 좀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체력적으로는 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뛰는 게 좋아진 것 같아요. 뛰는 건 좀 가벼워 보이던데. 네. 저 약간 프레싱, 약간 마네식으로 뛰었어. 뛰는 마네식으로. 담긴 프레싱.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수비할 때 옛날에는 막 몇 분 뛰고 막 되게 지쳐하는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살 빼니까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뛸 수 있는 그런 좀 효과 좀 보나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전후반이 아니라 8쿼터로 뛰고 싶어요. 그 정도로 네, 그 잘게 쪼개서. 네, 잘게 쪼개가지고. 네. 뛰는 거 오늘 뭐 축구 실력만큼. 좀 부족할 수 있었으나 뛰는 양만큼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렇죠, 이거 자신 있습니까? 있죠, 자신 있죠. 아, 네. 네. 체력으로 내년에 이렇게 간혹 이렇게 대회 나가면 점점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는 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세리머니에 대한 얘기죠. 네. 세팅창에서 이따 보자고 하는데 그래서 이따 보기 전에 빨리 좀 먼저 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 얘기했으니까. 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숨 좀 들이시고요. 네. 네. 이게 원래 그 세리머니가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움찔움찔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내재되어 있는 걸 빨리 빼내야 되겠다. 자, 전반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색이 성균관대고요. 핑크색, 그러니까 분홍색 유니폼이 팀 김병지가 되겠습니다. 경기 데브라이너 노병준 최철순 선수는 화면에서보다 실물이 훨씬 잘생겼네요. 그렇죠. 네. 네. 귀엽죠. 또. 네. 되게 굉장히. 네. 하지만 플레이는 굉장히 터프합니다. 터프하죠. 네. 괜히 최투지라는 별명이 있는 게 아니죠. 네. 캐기는 할 때 이제 라인 위에서 정확하게. 네. 지금 하석주 선수가 지적 받았어요. 이 레전드 분들 중에서 한옥주 선수나 이제 이상현 선수는 이제 연배가 꽤 높으신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토프예요. 토프예요. 안 뺏겨요. 강지철. 와. 강지철 선수 때 강지철이라고 그랬네요. 입에 버릇이 돼가지고. 노병준.
최철순. 이게 선수들 몸 부딪혀 보면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버티는 힘이. 네, 그럼요. 하석주. 경기 데브라이너. 최철순 킥인. 빠르게 연결합니다. 노병준. 어우, 경기대 많이 뛰어요. 경기대 오늘 많이 뛰네요. 서민규. 오. 높이 백지훈 원터치로. 최철순 측면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다시 하석주에게. 오오오오 경기대 갑자기 저 선수 어디 있다 왔나요? 네. 네. 지금 27번의 배준석 선수인데요. 지금 그 별명이 네마냐 비대칭이래요. 네. 여기 설명으로는 몸무게가 0.1톤 네마냐 비대칭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저 선수가 조금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데요. 제출한 이분들이 제출한 겁니다 이거. 네. 아, 역금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많아요. 경기대 실바, 경기대 디에드 드롭바, 경기 데브라이너, 장현 동팡저우.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태그바. 네. 비대칭은 너무 웃기네요. 네. 이게 경기 데브라이너 에이스예요. 네. 경덕배. 경덕배죠. 아직까지는 득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팀 김병진 입장에서 레전드들이 뛸 때 사실 골이 좀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골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골 넣을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오! 뺏겼어요. 경기 데브라이너. 때립니다. 데브라이너. 오! 경기가 막았습니다. 근데 김병준 골키퍼도 참 강한 슈팅 쉽게 막아내네요. 예. 노병준. 지금 가레스 상현님이 자신은 이제 BJ지만 자기가 레전드 쪽에 들어가겠다. 지금 누구를 빼고 있습니다. 네. 빨리 들어오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신의 이제 옷에 저렇게 가레스 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저게 저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땐 백준 선수가 더 뛰고 싶은데 이상현 선수가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석수 선수가 나갔습니다. 네네. 네. 자, 뛰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뛰게 만들어 쉽게 가. 대학생들의 체력을 뺏어놓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역시 골문은 비어져 있습니다. 김병지, 백지훈, 와 이상윤. 오! 네.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네. 네. 자, 대학생들을 상대로 골을 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네. 네. 가레스 상현님의 모습입니다. 네, 이상윤 해설이 사실 진짜 옛날에 공 정말 잘 찼거든요. 진짜 축구 잘했죠. 네. 정말 골도, 네. 골도 잘 넣었었어요. 맞아요. 네. 기술도 뛰어나고. 그러니까요. 가레스 TV 이상윤. 예. 가레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상윤 이 BJ라고 해야 되죠? 이상윤 레전드도 옛날 성남 감독을 했었네요. 그렇죠, 했었죠. 네, 여자 축구팀 감독도 했었고. 예, 예, 네. 성남 감독 하실 때 저도 중계 간 적이 있었는데, 예, 기억이 나네요. 야, 저렇게 뒤에서 공을 돌리다가 순간적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제 골을 넣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노병준. 팀 김병진은 이제 컨셉이 골문을 아예 비워놓고 오는 것 같습니다. 골문 그냥 아무도 없어요. 오. 아, 쇼맨십이죠? 네. 예. 저도 뺏기면. 오. 노병준. 와. 야, 이
전략이 어쨌든 경기가 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볼을 돌리다가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압박이 들어왔을 때 패스를 통해서 이 압박 나온 공간을 이용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전략이 딱 통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들이니까 가능한 그렇죠. 전술이죠. 네. 그러니까 예. 압박이 왔을 때도 우리는 이제 뺏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볼을 돌리면서 틈새를 잘 노렸습니다. 또 지금 전방 프레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갔다가는 공을 사실 뺏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또 체력적으로 지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기서 이제 뺏기면 경기대에게 찬스가 있는데 네, 뺏고 나서 바로 공격을 가야 되는데 네, 이상현 이상현 선수 파울이에요. 네, 네. 왔다. 왔다. 네, 할 줄은 영어가 지금 왓 정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네. 아, VIP도 있어요. 예. 이것도 네. VIP도 잘 할 줄 아시기 때문에 네, 네, 네. 왜? 왜? 이상현 자, 경고 받았습니다. 아, 뭐야, 진짜. 아, 네. 네. 아, 네. 피자 경고하고 삐져서 나갑니다. 네. 네. 난방 아니에요. 네. 지금 하석수 선수도 네. 킥이 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들이밀어요. 사실 이분들 연세가 얼마입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백지훈, 노병준, 야석주 하면서 밖에서 네. 아~ 자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상윤, 백지훈이 득점을 했습니다. 2대 0으로 지금 경기대가 리드를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팀 김병지가 이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BJ들이 나오는 후반전 때 어느 정도 득점을 한 걸 지키면서 자신들도 추가 득점을 할 수 있느냐. 네. 혹은 이제 경기대가 BJ들을 상대로 골을 좀 많이 넣어줄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반전에는 경기대가 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후반전에 좀 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네. 자, 이쪽에 BJ라고 하면 이제 뭐 세야도 있고 봉준도 있는데 지금 그대로 뛰나요? 그대로 뛰나요? 이거는 무조건 자기들 이름으로 기부를 하겠다. 네. 그냥 뭐 BJ들보다는 우리가 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렇게 뛰었다가 또 한 번에도 바꾸지 않을까. 예. 네. 이들은 후반전에 안 나옵니다. 지금 봉준이 계속 지금 들어갈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봉준이 뛰고 싶거든요. 네, 봉준이 왜냐면 골도 넣었고 네. 봉준 뭐 송대익은 아예 앉아 있고요. 네. 세아도 앉아 있어요. 아 지금. 지금 한 골 3대 0이 되고 나서 바꾸겠다. 아하.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네. 아 경기 데브라이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최철순, 백지훈. 나갔어 잡았어. 밖에서 잡았어요. 밖에 나갔어 잡았어. 지금 제가 봤을 때 하석수 선수가 아예 초록색 선을 그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밖에 나가서 잡으면 어떡하세요. 네 지금 아니 이분들이 노병준 아까 BJ 조노룩으로 데뷔를 한 조원이도 그렇고 네. 이번에도 이상윤과 하석주 레전드들이 개그까지 다 뺏어갑니다.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한 골을 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노병준 와 오! 근데 아! 저 방해가 됐어요. 가슴으로 리턴 와 대단합니다. 뭐 만드는 과정이 네 근데 이분들이
아무리 지금 현역에서 축구를 좀 안 하시는 분들이나 은퇴하신 좀 된 분들도 이렇게 헤딩으로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공을 잡고 있으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네, 이제 BJ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BJ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봉준이만 나왔어요. 네. 봉준만 나왔습니다. 뒤에서 뭐 로이조라든지 다른 뭐 멤버들은 세야나. 좀 쉬고 있는데 예. 네. 골을 넣을 때마다 한 명씩 바꿔주려고 그러나요? 김병지 네, 나오죠. 아 저기서 김병지 선수가 저렇게 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꽂고 나오는 히딩크 세리머니를 한번 네.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최철순 선수는 거의 지금 혹사거든요. 네. 비시즌인데 지금 거의 자전부사 하러 왔다가 엄청 많이 뛰고 있어요. 네. 지금 헤킷거리면서 네. 시즌 끝난 선수인데 오 봉준 노병준 아 이제 송대익이 나왔어요. 오 트래픽 오 정말 잘 잡아놨는데요. 아 뒤로 빠집니다. 근데 지금 김병지 팀이 계속적으로 골을 더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경기가 빨라지고 맞아요. 네, 끝까지 좀 치열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김병지 골키퍼 나왔어요. 어 봉준 봉준 발바닥 무릎 앉아. 어 봉준 자, 골대 비었는데요. 슈팅하지 못하고 네. 봉준도 몸이 이게 좀 아픈 데가 있어가지고 네. 네. 아 많이 좀 통증 있네요. 네. 다친 것 같습니다. 네. 다친 좀. 네. 자 일단 상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남은 얘기했죠? 안 다쳤다고. 네. 네. 액션이 커요. 네. 네. 저 진짜 다친 줄 알았어요. 네. 침대 축구. 네. 중동 봉준. 네. 어 이델 패스 좋아요. 와 이거 진짜 멋진 골이죠. 그러니까요 잘 만들었어요. 아 이게 이 지금 군대에 있었던 임영준 선수예요. 어 네 상병이죠 임상병. 아, 또 나옵니다. 또 나가요 또 나가요. 어? 또 나가요. 노병준. 오, 네,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네 저런 플레이는. 순발력 너무 좋고요. 코너킥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됐어요. 네, 이게 풋살은 4초 차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모르긴 몰라도 이상윤 형님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네. 판정에. 근데 같은 팀에게는 약간 민폐 캐릭터 경고관장이 네. 있거든요. 네. 봉준. 오 봉준. 오 봉프레싱. 오늘 봉준도 그렇고 감스도 그렇고 수비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네. 둘 다 감량을 통해서 이게 체력 보충이 돼서 좀 많이 뛰고 있어요. 네. 물론 이 감스트가 워낙에 체중을 많이 또 감량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날래 보이는 건 있습니다. 또 나갑니다. 어, 골대 폈어요. 네마냐 비대칭. 아, 비대칭네. 어, 지축을 뒤흔드는 드리블 이후에 슈팅까지. 오, 쉽게 제끼죠. 와, 가운데서 아, 송대기 슈팅.
그리고 역금으로 치는 노병준의 슈팅이었습니다. 이제 3분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스코어는 두 골차. 오, 이거 좋은데요? 강지철! 아, 옆쪽으로 슈팅이 빗나갔어요. 와! 들어갔어! 와! 최철순 선수! 와! 엄청납니다. 네. 진짜 좋은 선수죠. 네, 최철순. 본인도 약간 민망해요. 최철순 선수가 이제 뭐 포지션상 득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의 뭐 포지션에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백이다 보니까. 네. 예. 국가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으니까 그냥 뭐. 네. 네. 또 득점을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 노병준 선수가 세아 보고 얼른 나와라. 자, 세아 나왔어요. 오, 지금 경기 데프라이너가 이상현 선수 지금 6명이 순간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송대익 선수가 안 나갔어요. 그냥 세야와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냥 예. 세야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6명이 뛰는 상황이었어요. 강지철? 어허. 1분 남았습니다. 자, 앞쪽에 봉준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자, 킥은 할 때 또 쟤들 보고 해야죠. 세야. 세야. 아! 아! 서민규의 슈팅. 자신 있게 슈팅을 해봤습니다. 아, 팀 김병지가 압도적으로 어떤 그 이 경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상윤의 시간이... 득점, 백지훈, 노병준, 최철순 이렇게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시간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뭐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가 있었지만 팀 김병지 쪽에서는 오, 오! 역시 경기 데프라이너 네. 김연일 씨. 아레스 TV는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지금 경고도 받고 네. 많은 걸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바깥에서 받은 이제 하석수 선수도 그렇고 거의 자. 마지막 공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최종 스코어는 4-2. 제4회 아프리카 TV 자선 풋살 대회 이번 대회 우승팀은 팀 김병지입니다. 아,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멤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최철순 선수도 있지만 노병준 선수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는 이 우승까지 네 하석주 레전드와 이상윤 레전드의 어떤 그 개그스러운 어떤 네. 콤비까지 너무나 재미있는 어떤 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선 풋살 대회 이런 어떤 연말 이벤트는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재미까지 찾아주는 이 레전드들이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또 성균관대 경기대 지금 경기대 학생들이 앞쪽에서 또 레전드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기 좀 멋있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주요 장면을 만들었거든요. 주요 장면 2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주대 실내 체육관입니다.
from the beginning. 네, 여기는 다시 아주대 실내체육관입니다. 제4회 아프리카 TV BJ 자선 풋살 대회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오늘 시상하고 네. 한마디씩 들어볼 텐데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은 많은 그 레전드 분들이 얘기를 했다시피 대학팀들의 수준이 너무 높았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꽤 재밌게 경기가 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준 대학 선수들 그리고 BJ 선수분들 그리고 수준 높은 경기뿐만이 아니라 개그까지 책임져서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레전드 분들 네. 때문에 정말 연말 행사 재밌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 자선풋살은 BJ 분들의 어떤 개그가 재밌었는데 특별히 이번 자선풋살은 레전드 분들의 개그가 네. 너무 웃기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이상윤 님 경고 받으셨고요. 네, 네. 하석주 선수 바깥에서 공 받으셨고요. 네. 아주 재밌는 경기 많이 나왔습니다. 채팅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승을 한 팀은 팀 김병진인데요. 500만 원에 유소년 축구 발전 기금이 주어지게 되겠거든요. 네. 판매 일단 가운데로 와주시고 네. 자 역시 시상에는 대표이사 쪼꼬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쪼꼬님과 김영진 선수 나와주시고요.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축구 발전 기금 5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팀 김병진 이름으로 네. 네, 기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나올까요? 사진 찍으시니까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레전드 김명재 선수께서 한마디 그리고 조구님 한마디 이렇게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경기를 마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월드컵 때 땀을 안 흘렸는데 오늘 땀 진짜 많이 흘렸습니다. 야, 너무 보람 있는 일이었는데 네.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 더 큰 축제로 한번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경기지만 그 같이 뛴 레전드 분들의 어떤 그 재미도 오늘 특별히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조원희 선수가 대박이었습니다. 지금 아니, 별명이 생겼어요. 왜냐면 노룩 슈팅을 다섯 번을 때렸는데 다 골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예. 아, 이상윤 해설위원도 예,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한마디 해주세요. 네. 풋살은 기술이죠. 오늘 기술 좋았습니까? 기술 축구를 했죠. 다 죽었어요. 심판한테 좀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아니 룰이 이래 뭐 이래 아, 내가 무슨 정식 축구 이러지 않거든요. 풋살이라도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죄송합니다. 제 룰을 몰라서. 예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또 역시 함께 축구까지 재밌게 해주신 쪼꼬님 가운데서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응원 속에서 4회 풋살 대회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 연말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다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년도에도 또 아프리카TV가 풋살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에 생활 스포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 이제는 꼭 연말뿐만이 아니라 연중 행사로 이런 식으로 자선 풋살 대회가 펼쳐지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 많은 레전드 분들이랑 또 스타 BG 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티켓을 구매하고 와주신 많은 관중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관중분들도 또 이번에 작은 팬들과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BJ분들, 선수분들께 잠깐이나마 시간을 좀 내셔서 사인이나 사진 같은 거 같이 찍어주고 퇴장해 주셨으면 네. 좀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저희는 방송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자선 풋살 대회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TV 박중인이었고요. 인스타 이주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